그래서 은부라고도 이름한다.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성제를, 멸성제입니다. 저 진음세계, 상방세계, 진음세계에서 진음세계니까 소리를 떨치죠. 부처님이 법문할 때 음성을 가지고 지방세계에 진동하게 하잖아요. 음파가 진동하는 거예요. 음파는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전달된 거예요. 사실은 소리가 귀로 간 것도 아니고 귀가 소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공간의 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게 진음세계죠. 부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법을 하시죠. 광명으로도 하시고 음성으로도 하고 진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무위처라고도 이름하며 의지할 곳이 없는 자리. 의지처는 아까 번외인데 번외가 없어진 자리, 열반의 자리를 무위처라고도 해요. 우주라고도 하고 무위라고도 하지요. 머무림이 없다. 상무주. 우주가 바로 열반이고 무위가 바로 무위나 우주나 같은 말 아니요? 무위나 우주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자리가 무하고 또 세상에서는 으타갈 데 없으면 천해고화가 되어서 안 좋죠. 세상에 살아가려면 적이 없는 고화는 사생하는 어디다 도칠 데도 없죠. 그러나 열반의 자리는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는 본래 비고 고요하고 밝은 자리이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요. 형식을 초월했기 때문에 무형의 자체이기 때문에 무위처라. 무거물에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또한 머무름도 없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는 거예요. 무위처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불가취. 불가취나 불가득이나 같은 말이죠. 무소득. 반야심경에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취할 수도 없죠. 희노애락이 나오면 취하는 거지만 희노애락이 본래 없는 자리, 중도자리이기 때문에 열반자리는 불가취라요. 화엄경에 그 제법 모든 법의 성은 공하여 가히 취할 수 없나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도로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했죠. 성공이 즉시 불이니 불가득 차량이라 가히 차량할 수 없다. 정멸무성 불가취라 그런 말 나오죠. 하암경 개송에 어디 가니까 보현사 태국 보현사 그때 출연글씨에 그런 하암경 그 개송 써붙였던데 정멸무성 불가취라. 두 가지가 정멸 무성이나 불가취나 다 같아요. 열반의 자리는 정멸이요 무성이요 불가취. 화엄경 경전에 이 개송이 나옵니다. 정멸 무성 불가취라. 대구 보현사에 가면은 그 글씨가 있는데 다른 데도 이 글씨 아마 법당에 써붙인 데 있을 거예요. 저 다솔사 곤양 사천 다솔사 거기도 아마 이 글씨가 있을 거예요. 혹은 전환이라고도 말하며 전환이라고 해서는 환멸한 거죠. 유전을 한원 든 거. 유전이라는 윤회 유전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거. 한원 든 거 반본 한원이라고 하죠. 근본에 돌아가고 근원자리에 돌아간 그 전환이라. 전환한 것은 좋은 거죠. 보통 전환이라면 바꾸란 자죠. 심기 일전에서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을 바꾸란 자인데 여는 바꾸란 자 아니라 돌아오란 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한원되는 것. 혹은 이쟁이라 하며 투쟁을 떠난 거라 말이에요. 치비를 떠났죠. 열반의 자리에는. 그래서 그 자리가 무쟁이라도 하죠.
다툼이 없다. 금강경에 보면 초벌이존자 무쟁삼매를 얻은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고 나오죠. 무쟁이나 이쟁이나 같은 말이죠. 혹은 소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대라고도 이름하며 지극히 큰 자리니까 열반어 자리는 대라고도 빠라고 또 지극히 또 작기로만은 미진보다 더 작죠. 그래서 작은 것을 이름하고 지극히 작기는 미진보다도 더 작아서 미진 속에서 들어가고 지극히 크기는 우주를 다 싸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지극히 크다고 해서 크다고도 말하며 신신명에 나오죠. 신신명 제일 끝머리에 뭐라고 나오죠? 극대동소라 어? 불견 변포로다. 그 자리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서 중용에서는 군자 어댄된 천하 망릉재원이요. 군자가 그 도우 큰 자리를 말할 때 온 천하가 그 도우 자리를 얼마나 크든지 천하가 다 그는 도우를 치를 수가 없어. 도우를 담을 수가 없단 말이야. 천하보다 우주보다 더 크니까 우주가 그 도우를 담을 수가 없고 어손된 천하 망릉파원이라 적은 것을 말할 때 천하가 온 천하 사람들이 그 얼마나 적든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으니까 분석을 못해. 도우자리는 지극히 작으면서도 지극히 크기도 하고 지대지소요. 그러니까 묘하죠. 지대지소가 지극히 작으면서 지극히 크거든. 도체가 그래요. 도우 자체가 지대지소라. 지극히 크면서 지극히 작기도 하고 용도 용만 되어도 능대능소 하지요. 용은 몸을 크게도 갈 수 있고 몸을 작게도 가죠. 용도 신통이 좀 있거든. 도를 조금 모방한 거예요. 그게 신통도 다 도술도 도를 그대로 조금 활용하는 겁니다. 혹은 선정이라 이름하며 선정이라서는 착한 자리 가장 청정한 자리 열반의 열제는 선정이다 말이죠. 혹은 무진이라 이름하면 그 자리는 끝도 없고 무한량과 같은 말이죠. 무궁무진한 자리요. 도구 자리, 열반의 자리가. 혹은 광박이라 넓고 크기야 말할 수 없어 대방광이지. 혹은 광박이라 이름하면 치식할 때 광박신 부처님도 있죠. 광박신 열에 나무 광박신 열에 원제 고헌 뭐여죠 사 육범신 오 허공신 예? 광박이 넓고 넓은 예? 저거요? 광박신이요. 몸이 얼마나 큰지 우주 허공보다 더 커요.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가 광박이니까 광박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무등가라고도 이름하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갑 무가보 여의주 여의주도 무가보죠. 무등등 안욕따라 산락산보리 강주의 무등산도 불교에 이름 따가지고 산 이름이 된 것 무등이란 말이 불교에서 주로 많이 써요. 무등이다. 특등보다 더한 거죠. 예? 1등보다 더하고 1등보다 더한 게 특등이고 특등보다 더한 게 무등이라요. 무등산 수박이라고 피아를 많이 하대요. 무등가다. 그 가치로 말하면 열반의 가치는 이 세계 다 죽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만승천자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니까 만승천자 버리고 도 닦으려고 순치왕제나 달마대사나 석가모니나 아미타불이나 다 그 자리 것이 이제 살라고 나갔지 않아요. 무등가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말한다면 무등가라. 여러 불자여 말한 바 이제 도성제 고멸이 고멸의 도성제를 저 진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관찰이라 이름하고 도힘은 관찰하지 않은 선악을 좋고 나쁜 사와 정 정법이 어떤 건지 사도가 어떤 건지 그걸 잘 관찰할 줄 알아야죠.
관찰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도 태어나고 그게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죠. 33명 죽이려고 여자만 무슨 놈 원수가 졌는가, 여자만 33명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옳은 관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놈들이 잘 나와요. 지금 관찰이 잘못돼가지고. 정관이 가장 좋은데 정관을 보다 사관을 나거든. 여기서 관찰은 정관입니다. 도를 정관으로도 표현하거든요. 도는 정관이. 정관을 여기서 관찰이라고 했지 사관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마구니는 사관을 하고 부처님은 정관을 하죠. 불은 정관을 하고 마는 사관을 해요. 마와 불이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그렇게 한 생각 잘 못 먹으면 마가 되고 한 생각 잘 먹으면 잘 관찰해 보면 불이 되어버려요. 마는 미한 자고 부처는 깨달은 자고 깨닫고 미한 차이가 달라요. 어? 혹은 능최적이라고 이름하며 능의 적을 적이란 말이 원적 마구니 마구니를 능이 꺾는 거예요. 원적 원수 그 적이죠. 꺾을 쳤자 도란 것은 능이 원적 마귀를 악마를 꺾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요지의 인이라고 이름하며 요지하는 뭘 잘 아는 도 힘은 도 자체는 잘 아는 그런 도장이죠. 삼법인. 삼법인 같은 게 요지인이죠. 제법, 무아, 재행, 무상, 열반, 적정인, 법인, 해인 모두 다 그런 것이 요지인에 속하지요. 혹은 능입성이라 이름하며 능이 들어가는 도에는 들어가면 좋지요. 도에 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유식 무식을 막론하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지구화를 막론하고 그건 도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능입성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무슨 조사가 심하지 않아요. 통제를 안 해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석가모니로 붙어서 지게꾼이나 구두 닦게 가는 사람까지라도 다 들어가요. 혹은 난적대라 이름하며 그러니까 거시 같으니 더 같죠. 백정질 하는 도우탄 것이죠. 광역도와 열반경에 광역도와는 백정 것이 칼 가지고 소잡고 하는 놈이 그분도 것이 도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가 되었잖아요. 천불 가운데 한 분이라고. 광역도화가 방하 도도하고 방하의 성불이라. 열반경에 나오죠? 기억 납니까? 얼굴이 넓적한가 봐요. 이마가 광역도화. 도화란 말은 도살장의 그 짐승 같은 건 잡는 백정이에요. 백정 광역도화. 광역도화가 방하 도도하고 소잡는 칼. 소잡는 칼을 놓아버리고 방하의 성불이야. 이런 게 누구라도 다 능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능입 도란 것은 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능입성이요. 능입성이 바로 도라요. 도란 것은 능입성이다. 광역도와 같은 사람도 들어가는데 말할 것 있어요. 전등록에 보면은 사냥꾼 마조심한테 그 사냥꾼 둘이가 큰 도인이 되었죠. 사냥꾼 둘이가 누구요?
등소평 할아버지야. 등은봉하고 또는 석공하고 공짜야 공. 등은봉 스님하고 석공 화상하고 이런 분들이 마조 제일 상수 제자로서 도가 높은 분이요. 성이 석시고 여기는 성이 승시라. 사냥꾼들이요. 사냥꾼도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살생죄가 제일 큰데도 살생을 평생에 많이 했어도 마조 스님 도를 깔아가지고 단박에 도인이 되어가지고 견성성불 했잖아요. 마조 제자. 마조 우두머리 제자입니다. 상수 제자예요. 사실은 저분들. 500나한이 산적이라요, 산적. 나한절에 500나한이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기 전에 마적단 것이 이제 산적이 산적. 산의 도적놈들이 그래도 다 도적이라도 발심해서 도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능입성이라. 그렇게 악업중생도 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란 것은 무차라. 막아놓지를 않아요. 무차대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죠. 무차대도. 무차란 것은 구분하지 않지요. 누구라고 들어오고 누구나 못 들어오고 하는데요. 없이 그 자리는 막음이 없는 큰 차한이 없는 차단이 없는 큰 도라 말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 들어가요. 혹은 이적대라고도 이름하며 적대를 난적대구만 난적대라 이름하며 적대라서 상대를 적대라고 가죠. 적대 번역한다면 말 그대로 번역한 것이 바로 직역하는 것을 적대본이라고 합니다. 뜻으로 번역하면 적대는 아니요. 의역은 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적대본이라고 하는데 적대란 말은 저 적과 상대하는 건 상대를 적대라고 하는데 상대하기 어려운 자리. 도가 최고 아니요? 도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인 자리가 도구 자리 아니요? 그래서 상대가 끊어져서 절대의 자리라 그 말이죠.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막강한 자리, 막대한 자리, 최고의 자리, 독존의 자리. 잘하면 그게 지존이 되는데 지극히 높은 자리. 지존이고 세존이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 그 도를 얻으면은 지존도 되고 세존도. 요즘에 지존파 교인이 먹치네 놨지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지존의 자리야. 적대하기가 어려우며 혹은 한량이 없는 무한의 도리 무한의 은미라 이름하며 혹은 능입지라 이름하며 능이 들어가는 지혜 아까 능입성이나 능입치나 같죠. 반야가 바로 보리고 보리가 바로 반야 아니요. 보리 반야 차원에서 보면은 능입성도 되고 능입지도 되고 응? 지라면은 반야죠. 인도말로는 도란 것이 따로 없잖아요. 보리를 도라고 하잖아요. 보리를 번역하면 각이라도 하고 도라도 하고 그러니까 보리의 그 자체가 보리의 체성은 능입성도 되고 능입지도 돼요. 그러니까 보리 반야는 같아요. 사실은 말만 다르지. 곡식이나 쌀이나 같은 말이요. 쌀도 곡식이고 곡식도 쌀이니 뭐요. 이 곡. 그렇듯이 보리하고 반야하고 이거 다 보리 반야처럼 그래요. 이게 다 도라에 준다.
보리도 도고 바냐도 도고. 혹은 화합도라고 말하며 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중생에게 모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화합의 그런 화합성 승가를 화합이라고 하지요. 승가가 싸우기 좋아하고 분열하고 그러면은 화합도를 잃는 거지요. 단합을 잘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단합을 해서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세계 제일 선진국이 돼야 돼요. 그게 화합도를 제대로 실현하면 돼요. 한 사람 가지고는 힘이 약해도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 힘을 합치면 굉장히 무거워, 굉장히 막대한 그런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도가 온갖 두둥물물, 만사, 만물, 만법에 다 두루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얻은 사람은 성질이 괴파하고 교각성을 부리면 안 돼요. 어디나 다 들어가야 돼요. 화합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그 도를 얻어가지고 열 가지 원 가운데 가장 큰 원이 이겁니다. 수순 중생원. 보현의 10대 원 가운데 제일 유대한 것이 수순 중생원입니다. 나오죠? 보현보살 열 가지 원 가운데 수순 중생. 중생 때문에 부처가 필요 있고 보살이 필요 있거든. 보살도를 닦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닦는 거예요. 중생한테. 그러니까 수순 중생이 바로 화합도라. 화합도 자체가 중생들을 다 수순할 수 있어요. 여기는 화합도가 좋은 의미의 화합도죠. 혹은 항부동이며 항상 부동하며 도 자리는 만고 불변의 진리 아니오? 그 자리는 여여부동, 응? 여여부동에서 항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도라 말이오. 혹은 수승의 의라고 이름 하나니. 수승한, 수승이라는 특수하고 가장 훌륭한 도리, 그런 진리. 도를, 여러 불자여 지는 세계 사성계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 400억 사성계니까 사제니까 숫자로 400억으로 나와요. 이 사바세계가 100억 세계죠. 100억 세계에 낱낱이 그 사제를 말하니까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중생의 마음을 조복해 가느니라. 사성계가 이제 거짓말 다 끝난 거예요. 이제.